야, 이거 손으로 이걸 다 잘라가지고 씹고, 이거 시간 대비 이게 마진이 얼마나 남냐. 그런 얘기를 아내한테 했었죠.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맛을 보여야지 팔지. 우리 과일 가게 좋은 과일만 갖다 놓으면 뭐하냐.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6년 전, 매장에서 남는 과일이 늘어나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려던 효정 씨.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던 경험을 살려 컵과일을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컵과일을 한다고 했을 때다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변에서. 남편도 이거 누가 사? 이거를 누가 사 먹어? 이랬어요. 당시 낯설었던 컵과일이 팔리지 않자 공짜로 남들에게 나눠줬던 효정 씨. 그런데 그 행동이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컵과일에 반한 이들이 주문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젊은 엄마들이 소풍 때가 되니까 하나씩 이제 그래서 소풍 시즌이 되면 확 찾아서 붙였어요. 소풍 과일 예약 받습니다라고. 처음에는 2명, 3명, 4명 점차적으로 늘더라고요. 효정 씨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한번 알려지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풀려나가던 컵과일. 거기에 컵과일을 맛본 다른 손님이 새로 매장을 찾아오는 효과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는 남편. 항상 퀘스천이 머리에 한 10개는 떠있는다는 게 표정과 리액션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런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함께 이제 상의해가면서 이제 깨닫고 되니까 일단 말리는 입장보다는 지금은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결과치가 많이 좋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심에서 깊어져가는 가을. 흐르는 계절만큼이나 많은 것이 변해가는데요. 하지만 갑부의 가게에선 오랜 세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값비싼 과일도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아낌없이 내놓은 효정 씨의 인심이죠. 늘 과일을 사는 손님들의 마음까지 살피는 효정 씨. 감기 왔나봐요, 우리. 지금 드린 거랑 요거 엄마도 드셔보시고 조금 약간 또 맛있고 달라요. 지금 구기할 때 살이 안 쪄. 아니, 엄마가 야, 조금만 먹고 예뻐지자. 친구 맛있어요? 손님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은 오랜 단골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게 저기 아니게? 사이버스 그죠? 여기 있어요. 나 이거 우리 막 저 되게 막 얘기하는데 맛있다고 그래 얘기해갖고 와이프도 막 사오라고 그러더라고. 아, 진짜 혼나는 거 아니고요? 6년 전부터 꾸준히 가게를 찾는다는 아저씨. 7km가 넘는 거리에도 꼭 효정 씨의 과일만 찾는답니다. 천안 지역인데요. 그 집사람이 과일은 꼭 여기서만 사오라고 그래. 네. 거기서 사면은 싸긴 한데 맛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쯤 되면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네요. 그거는 타고난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아니면 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뭐 어떤 과일들을 더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타고난 성향이 그래요. 좀 이제 손님들도 더 편하게 또 접근하고요. 그러니까 찾는 비중이 아내를 많이 찾지 저를 많이 찾지는 않아요.